네, HBM2의 코아다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8기가짜리니까요. 8기가짜리니까 이 절반 나눈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채널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채널이 있는 거니까, 한쪽 채널이 이제 4기가씩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채널이 두 개의 수도 채널로 나눠지니까, 한 개의 수도 채널은 이제 2기가 덴시티가 될 겁니다. 2기가 덴시티. 그리고 요게 이제 16뱅크고 4개의 뱅크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요게 하나의 뱅크 그룹이 512메가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뱅크는 128메가가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TSV L이요에 해당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맨드 어드레스 TS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IO TSV가 있습니다. DQ TSV죠. 여기는 이제 워드라인 방향이 버티컬 세로 방향이고 빈라인 이제 가로 방향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X디코더 8K씩 해서 여기가 X디코더가 이제 16K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Y 디코더는 이제 64. 이걸 기준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게 그 하나의 뱅크 그룹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제 네 개의 뱅크가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뱅크는 이제 128메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8K, 8K니까 여기에 16K가 되고요. 16K고 여기가 이제 64CSL이니까 여기에 128메가를 만들려면 이제 8개의 서브 플레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서브 플레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서브 플레인은 64개의 CSL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기 각각의 플레인에서 이제 CSL이 한 개씩이 이네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어차피 이제 8빈 라인, CSL당 8개의 빈 라인을 컨트롤 할 거니까 이제 64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 이제 워드라인이 한 개가 뜨면 이제 64 IO 개수가 이제 64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28 IO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워드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떠야 되고, 워드라인이 두 개가 이네이블이 되면은 각각의 에리어에서 이쪽이 이제 노랗게 된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IO가 나올 거니까 이게 이제 8개 페어가 있고, 여기 이제 8개 페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 128 IO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128 프리패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컬럼 디코더가 이제 이쪽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IO 컨트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IO 컨트롤은 이제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IO는 여기에서 컨트롤을 할 거고, 이쪽 뱅크에서 나오는 IO는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할 거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쉐어를 할 수도 있겠죠. 뱅크 그룹 인터리빙에서 어차피 이제 여기를 IO를 이렇게 빠르게 내보낼 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아마 이제 리피터 로직들이 이제 들어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채널 절반인데 여기가 이제 전체가 4기가 되는 거죠. 4기가. 그리고 이제 요만큼 이제 채널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채널 B가 되는 거죠. 채널 B.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의 뱅크 그룹이라고 그랬죠. 요게 여기가 하나의 뱅크 그룹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뱅크 그룹 C, 뱅크 그룹 D.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리피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파워 TSV가 여기를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이제 BL2, BL4를 이제 동시에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